자, 이름? 차은진이요. 차은진. 네. 은진이 몇 살이야? 32살이요. 어, 동안이네. 네, 감사합니다. 동안이다, 그래. 네. 어. 그래, 뭐해? 아, 저 실내 건축 디자인 하고 있어요. 그래. 집 실내 좀 바꿀 때 되지 않았어? 아파트. 아니, 바꾸는 건 좋은데 누가 들어와야 해서 공사해야 되잖아. 그냥 살게. 아니, 진짜 집에 한번 가보고 싶어. 가면 완전 쓰레기판 아니야, 내가. 한번 내 눈으로 봐야지. 내가 어. 심지어 어. 내가 쓰는 화장실 쪽에 전등이 하나 나갔어요. 전등 갈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갈라고 그랬어. 안 되더라고, 그게 되게 어려워. 그냥 살아. 그냥 살아. 그 불이 뭐 큰, 아, 큰 비중을 차지하지도 않고. 옆에 다른 불도 있잖아. 그래서 그냥 살아. 아, 그래. 그래. 근데 무슨 고민이야, 현진아? 아, 제가 원래 혼자 캠핑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. 오, 캠핑. 어, 우리 민경은. 어. 맞아요. 소문 많이 들어요. 백패킹. 어. 네. 제가 백패킹으로 혼자 이제 캠핑하는 거 좋아하는데. 그때마다 제가 혼자 가서 그런지 계속 주변에서 말씀을 많이 거시더라고요. 근데 이거를 호의로 받아들여야 될지? 아니면 좀 제가 거절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잘 돌려서 말할지. 제가 원래 이제 캠핑을 한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원래는 이제 오토캠핑만 계속 했었어요. 7년을 했어? 네. 근데 이제 백패킹 한 지는 1년이 됐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원래 한 30살 때부터 좀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고 이제 뭐 친한 친구랑도 좀 사이가 틀어지게 되고 이제 일적으로도 좀 되게 많이 힘든 시기가, 그러니까 악재가 좀 다 이제 겹친 시기가 와서 아 진짜 혼자 있고 싶다, 사람 없는 곳에 가고 싶다. 근데 혼자서 오토 캠핑을 하는 거는 조금 많이 좀 벅차더라고요. 그건 무겁고. 준비할 게 많아. 네, 그래서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 백패킹이구나라고 해서 이제 짐을 챙겨서 그냥 무작정 처음에 이제 갔었거든요.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음표가 되어나네. 요즘 이제 뭐 이런 코로나 시대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캠핑 다니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. 이제 혼자서. 네. 근데 아무래도 거기 오시는 분 중에 남성분들이 많지. 저한테 말 거시는 분들은 다 남성. 그러니까는. 그러니까 그럼 뭐 대부분 그래. 남자들. 그래서 뭐 여성 혼자 왔다. 그러면 가가지고 괜히 뭐 불 괜찮아요? 뭐 이러면서 제가 피워드릴까요? 그런 로망들이 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우연히 걷다 만난 사람과 캠핑 갔는데. 혼자 캠핑을 온 것 같아. 그러면 뭐 심심하고 또 이게 운명인가 뭐 이런 뭐 주접들을 떨면서 이제 가가지고 야 은진아 이거 정해줄게. 너 얘도 아니야 여기서 아, 되게 아니, 웃긴 게 나이대를 안 들으셨잖아요. 50대 이상이세요 대부분. 말을 거실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아빠 생각도 나니까 아 뭐 어디서 왔어요? 아 서울에서 왔어요.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번호를 알려달라. 막 약간 그런 무리수를 날리시는 거예요. 그럼 너 번호 달라고 그러면 넌 뭐라 그래? 제가 좀 그러네요. 이렇게 하고 그럼 뭐래? 하고. 아 그러면 뭐 SNS로 알려달라고. SNS로 알려달라고. 아 진짜로? 네,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알려드리고.
있다. 그러면 내가 볼 때 이거는 방법이 없어. 사실 만약에 와서 말을 걸고 하시면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얘기를 해. 그냥 제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라고 방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를 단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. 단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. 혼자 온 것 같은데 아침 왜? 됐다고. 어? 아니면 나 혼자 있고 싶은 시간에 와서 방해를 받아도 안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진짜 아주 최대한 공손하게 죄송한데 제가 혼자 좀 있으면 안 될까요? 제가 생각할 게 많아서 혼자서 이렇게 캠핑을 왔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좀 혼자 있고 싶어요. 저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으니까 죄송한데 방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쪽에서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지. 없지. 이 정도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. 그렇게 하면 오 죄송합니다 이럴 거야. 그러니까 최대한 공손하면서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돼.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탈작 안전은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. 그거는 진짜 조심해. 괜히 또 그 근처에 있는 사람 약주라도 많이 드시고. 그러니까 위험해. 아야 근데 부시 그리고 뭐 오면 어떡해. 한 번은 제가 이제 섬에 이제 갔었어요. 섬에서 이제 해변가에 텐트를 치고 낮잠을 실컷 자고 일어났는데 누가 제 텐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. 진짜로? 네, 그래서 놀래가지고 하니까 어디서 왔어요? 혼자 왔어요?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낮잠 더 잘 거라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등을 돌리는데 계속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. 얘도 전기 충격기나 이런 거 와트수 높은 거 있잖아. 낮에도 누르면 빡빡빡 튀기는 거 보이는 거. 그래서 잠시만요 전화번호요 이렇게 핸드폰 찾는 것처럼 해서 그걸 몇 번 튀기고 두두두 튀기고 이렇게 뭘 하든가. 내가 볼 때는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남자도 위험해. 다 위험해. 왜냐하면 멧돼지 이런 것도 멧돼지가 막 뛰어나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로. 그 누구를 막론하고 위험해요. 백패킹은 캠핑장으로는 안 가지. 안 가지. 네, 안 가요.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그 풍경이 캠핑장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라 정말 난 이해해. 네, 자연 그대로 볼 수 있는 예전에 뭐 제주 올레에도 혼자 올라가면 좋거든. 근데 이것도 있어. 물론 그 풍경도 좋고 캠핑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낭만이 있겠지만 안전도 중요하잖아. 안전이 중요해. 그치. 내가 뭐 좋은 풍경 보겠다고 괜히 위험하면 안 되니까. 그래서 이제 가서 쓱 한번 보고 잠은 어디 호텔 같은 데 가서 자는 뭐 이런 것도 그치, 그치. 경치 보고 나서 또 숙소에서 혼자 즐기는 거 되게 좋잖아. 왔다 왔다 숙소 마당에 텐트를 치고 자든가 남 호텔 앞에다가 식당 주차장이라고. 그렇지. 식당 주차장이라고. 그렇지. 파출소 앞마당에다가 이제 채워놓고 뭐 잔다고. 그러니까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근접거리 안에 있어야지 너무 위에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. 그런 좋은 스팟을 찾아야지. 혼자서 아무 사람 없는 곳에 있는 거는 자제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. 자 보자 얘 상황을. 아 얘는 아주 뭐 좋은 일 있을래나 보네. 이게 너 백패킹 하러 가는 건데 좋은 데 가서 좋은 길로 찾아가라는 거야. 좋은 데 가서 자란 얘기야. 꽃길 같은 데만 찾아가라는 거야. 꽃길 같은 알았지? 데 가라고. 네. 진짜 안전에 주의하면서 즐겁게 캠핑하기 바랄게. 건강해. 그래. 안전 제일로 캠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해요. KBS 조이